사랑하는 메가스토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요즘에 질문 게시판에 또 이런 글이 진짜 많아. 쌤, 개념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기출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봐야 돼요? 뭐 이런 킬러 문제는 언제부터 대비해야 돼요? 뭔가 1년치 커리큘럼을 다 크게 빵빵하게 딱 짜놓고 시작하고 싶어서 언제까지 뭘 끝내야 되고 이런 상담을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참 많이 받고 또 온라인 게시판엔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자, 여러분 물어볼게. 언제까지 끝내야 되니? 언제까지? 다 다르죠. 그게 정답 아닐까? 다 다르지. 언제까지 끝내는 게 어딨어? 방학 때까지는 적어도 개념을 끝내야 되고 기출은 한 4, 5월까지 끝내야 되고. 그래, 빨리 끝내면 좋지. 그치? 빨리 끝내면 좋지. 그리고 지금 1등급 받고 100점 받는 애들, 당장 내일 가서 수능 봐도 100점 받고 1등급 받을 수 있는 애들은 벌써 이미 다 끝낸 것 같지. 그리고 걔는 벌써 뭔가 막 벌써부터 모의고사 보고 막 이러는 거 같지. 그치? 근데 나도 목표가 1등급 100점이야. 좋아. 근데 나의 상태는 아직 그렇지 않잖아. 근데 무작정 걔가 하는 거 따라하면 나도 1등급 100점이 나와? 아니지. 걔는 옛날부터 되게 열심히 했어. 걔는 벌써 작년부터 개념이고 기출이고 몇 번이고 봤어. 그러니까 지금 걔는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 다시 얘기하자면 얘는 내일 당장 가서 수능 봐도 1등급 100점 받을 거거든. 근데 나는 나의 목표도 1등급 100점이야. 나도 수능 때 가서 1등급 100점 받고 내가 멋진 내가 목표하는 대학 갈 거야. 그래 좋아 갈 거야. 근데 현재는 아니잖아. 당장 내일 가서 수능 본다고 1등급 100점이 나오지 않잖아. 난 아직 개념도 안 끝났고 기출도 아직 전혀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내 목표가 1등급 100점, 얘가 내 롤모델이니까 내가 얘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 100점 1등급이 나와? 아니지. 얘는 지금 1등급 100점을 유지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거 똑같이 따라하면 망하는 거지. 말 그대로 망하는 거지. 여러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알겠어? 다 달라. 현재 자기 수준이 다 달라. 또 공부 능력치도 달라.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내가 수학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 있을 거야. 그걸 인정해야 돼. 나 수학 결국에 1등급 받고 100점 받아야겠는데 내 친구는 보니까 쟤는 막 이해도 쏙쏙하고 막 문제도 되게 잘 풀어. 나도 똑같이 같이 강의 듣고 똑같이 했는데 난 잘 안 풀려. 난 모르겠어. 괜찮아. 더 보면 돼.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돼.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더 풀어보면 돼. 더 노력하면 돼. 그럼 결국에 수능날 1등급 100점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쪽팔려서 잘하는 척하면 잘하는 척 나도 1등급인 척 나도 수학 공부 되게 잘하는 척 하잖아? 그러면 수능날 개망신당해. 선생님이 강의 때도 맨날 떠드는 얘기지만 제일 쪽팔린 게 뭔지 아니? 6월 모평 잘 본 척, 9월 모평 잘 본 척, 공부 잘하는 척, 1등급인 척 하고 다녀. 나는 의대 지망생인 척, 나는 서울 연고대까지 갈 수 있는 애인 것처럼 잘하는 척 은근히 해. 근데 주변에서 다 알아, 아닌 거. 그러다가 수능날 망해. 그것처럼 쪽팔린 게 없는 거야. 그게 제일 쪽팔린 거야. 그럼 그때 와서 뭐 고작 된다는 핑계가 만나보면 무슨 밀렸었어요. 아무도 밀렸지 않은 거 다 알아. 그랬니?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핑계니? 얼마나 창피해. 그게 제일 창피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결국에 수능 가서 1등급 100점을 멋있게 맞아내는 거잖아. 지금 1등급 100점을 맞고 있는 아이들 부럽지. 멋있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그러나 현재 내가 아니라면 겸손하게 난 지금 이게 아니구나. 지금 쟤 자꾸 기출 분석하고 앉아있는데 나는 아직 기출할 때가 아니라 개념해야 되는구나. 그럼 난 개념해야지. 아 나는 쟤 빨리 개념 끝내고 뭐 기출하고 있다고 나도 거기 덩달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개념을 한 번 봐도 잘 모르겠으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더 열심히 봐야지 지금. 저 친구는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있대. 나는 지금 모의고사를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모의고사 볼 때가 아니라 그 시간에 차라리 기출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고 더 분석해야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에게 맞게 나의 지금 실력에 맞는 제대로 되는 학습법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결국에 수능 날 가서 멋있게 1등급을 딱 쟁취하고 100점을 받아내야지. 그게 멋있는 거지. 내가 3월 달에는 2월 달에는 내가 5등급 6등급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가 차근차근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다못해 내가 연산도 잘 안되면 내가 연산 뭐 센 에이스텍 같은 거에 있는 연산도 막 연락 풀어보고 불삼기 있는 앞에 그 연산도 막 풀어보고 막 그런 것도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차곡차곡 만들었더니 결국엔 순달 멋있게 1등급을 받았어요. 100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멋있는 거지.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하고 지금 이 시기에 나도 모의고사 본다. 나 기출분석 다 됐다. 난 킬러 문제 풀고 있다. 어려운 거 풀면서 나 뭐 자기가 어려운 걸 푸는 모습이 1등급을 인척 해주는 거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그리고 수능날 가서 점수 말도 못하고 그게 진짜 쪽팔린 거라고. 알겠어? 진짜 쪽팔린. 수능은 얘들아 아무도 못 도와줘. 수능은 아무도 못 도와줘. 자기와의 싸움이야. 부모님도 못 도와줘. 그렇지 않아? 이 공부 여러분 시작해봤지? 겨울방학 때부터. 내가 고3 때 느꼈던 제일 무서웠던 감정이 뭐냐면 이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건 쫄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옛날에는 내가 뭘 갖고 싶으면 엄마 사줘, 아빠 사줘 난리를 치면 사주대. 막 안 사주면 내가 용돈 모아서 뭐라도 사면 사대.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막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막 난리를 치면 얻었어. 근데 대학이라는 건 말이야. 간절히 바란다고, 쫄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그 하기 싫은 공부를 학자같이 앉아서 계속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무도 못 도와줘. 아무도 못 도와준다고. 이게 대입이야. 이번 겨울방학 때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믿어. 또 겨울방학 때 뭔가 계획을 멋있게 잡고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됐죠? 괜찮아. 누구나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주저앉을 거야? 다시 일어나야지. 그리고 혹시 잘못된 방향들이 있었다면 다시 수정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항상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맞게 내가 지금 개념해야 되면 개념해야 돼. 잘하는 애들이 야 너 아직 3월인데 2월인데 아직도 개념하냐? 놀린다고? 수능날 두고 보자 이놈아. 이렇게 가야지. 그래 너 그렇게 잘났냐? 수능날 보자 수능날. 결국에 수능날 나는 1등급 받고 넌 두고 너 어떻게 보나 보자. 이렇게 가야지. 그게 창피해서 나도 지금 막 나 킬러 문제 풀고 있어. 나도 모의고사 같이 보자. 막 뭐 하는 짓이야. 그럼 안 돼. 알았어? 그 진짜 창피한 거야 나중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열심히 하세요. 잘할 수 있으니까. 알겠어? 선생님 언제까지 개념 끝내야 돼요? 언제까지 기출 끝내야 돼요? 언제까지 킬러 끝내야 돼요? 모의고사 언제 봐야 돼요? 다 다르다. 누구나 다 다르다. 이걸 선생님이 언제까지라고 절대 말해줄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맞게. 그렇다고 지금 여기 봐. 내가 자신에게 맞게 가라고 해서 느긋하게 가라는 뜻이 절대 아니야. 자기에게 조금은 버거울 정도로. 예, 종이 쳤네요. 자, 자기에게 조금 버거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셔야 돼. 그러나 또 대충대충 빨리빨리 막 개념도 안 되는데 기출 풀고 모의고사 풀고 어려운 거 풀고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고 나에게 맞게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열심으로 빨리 끝내버려야지라는 마음으로 더더더더 열심히 이렇게 달리시면 돼요. 알겠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결국에 멋있게 수능날 1등급 받고 100점 받는 그런 멋있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이제 불꽃 장학생 뽑고 나중에 그럴 건데 우리 불꽃 수학 장학생은 점수를 얼마나 올렸나를 가지고 뽑을 거야. 뭐 원래부터 100점짜리였는데 수능날 100점 받았어요. 그건 이제 다른 장학생 하시고 우리 불꽃 수학 장학생은 선생님 제가 지금 5등급이었거든요. 제가 9등급이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 1등급을 받았어요. 2등급을 받았어요. 알겠어? 저번에도 이제 작년에도 그렇게 저희가 선발해서 드렸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야. 알겠지? 여러분 열심히 해봐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알겠죠? 자,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